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이유로 엄청난 특혜를 받아온 기업이 국내 자본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걸까요? 대형 유통기업인 홈플러스 얘긴데요. 대구시가 홈플러스 용산점에 줬던 특혜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달서구 용산 역세권 개발을 위해 옛 54단 땅에 유치한 홈플러스 용산점. 지난 2003년 준공 이후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장점으로 한 해 평균 1천억 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750억 원이 들어간 건물도 그동안 1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로부터 땅을 빌려 쓰고 있는 홈플러스가 낸 토지 사용료는 지난 14년 동안 한 해 평균 5억 9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근거해 영국 자본이었던 홈플러스에 땅값 대비 1%라는 임대료 혜택을 주었고 그 기간도 50년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홈플러스가 국내 자본인 MBK 파트너스에 7조 6천억 원에 매각되자 이 혜택을 계속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현재보다 임대료를 최소 5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해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서 그걸 공익 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쓰든지 아니면 재입찰을 통해서 대구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든지. 그동안 외국 자본이라는 이유로 홈플러스가 대구에 보여준 행태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용산점은 지난 2007년 도시철도 환승 주차장을 2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자 무단 사용료와 기부금을 내겠다고 합의해놓고도 2년이 지나서야 납부했습니다. 또 2013년 이후 지역업체 제품을 3천억 원 이상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기준 1,200억 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시 계약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홈플러스 측과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 자본이라는 이유로 주었던 혜택이 국내 자본으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구시나 홈플러스 모두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대구시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